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에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1장에서 5장은 구약의 5대 제사인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6장과 7장에서는 이러한 5대 제사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소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물의 종류나 내용은 이미 2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2장에 없는 것으로 소제와 관련된 제사장의 의무에 대해서 보충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소제는 일반 백성이 드리는 규례와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리는 규례로 나누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서 18절은 일반적인 백성이 드리는 소제라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은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위임식 소제에 대한 규례인 것이죠. 같은 소제라도 백성들이 드리는 것과 제사장이 위임식 때 드리는 이 소제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백성이 드리는 일반적인 소제의 규례를 보면 이 소제물의 한 웅큼만 이 제단 위에서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소제물은 태우지 않고 모든 제사장들이 이제 먹는 양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제물은 누룩을 넣지 않고 회막들에서 먹되 남자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제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론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의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대제사장의 위임식 후 드리는 소제의 규례로 소제물을 드리되 고운 가루 10분의 1에서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드리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루를 기름에 반죽하여 철판에 굽기도 하고 또 기름에 적셔 여러 조각으로 썰어서 소제를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이 이 규례 방식입니다. 이때 제사장이 드린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다. 온전히 남김없이 다 불에 태워 드려야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일반 백성이 드리는 소제물은 제사장과 남자들이 먹었는데 왜 이 규례에서는 제사장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에 드린 소제물을 제사장 자신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소제물을 먹지 않고 불에 태워 드리는데 왜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일까? 그것은 자신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에 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즉 온전히 자신을 다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소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의 소제와 다른 경우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의 위임식 소제의 규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주 70년까지
꾸준히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이제 랍비들이나 그 요세프스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역사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드리도록 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렇다면 향기로운 냄새란 어떤 뜻일까? 말 그대로 향기가 나는 냄새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향기로운 냄새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레위기에서만도 20번이 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소제는 곡물을 이용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루를 기름에 반죽하여 불에 태울 때는 냄새가 향기로울 수가 없죠. 오히려 역겹고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럼에도 이 냄새를 향기롭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직역하면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향기다 이렇게 쓰여 있죠. 즉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제로 정성껏 바쳐진 소제물의 연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물을 매우 기쁘시게 열납하신다, 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번 꿈송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암송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적인 자가 되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영이 틀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나 자신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즉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아닐까요? 구약의 제사는 크게 다섯 개로 나눕니다. 물론 5대 제사에서는 크고 작은 제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에서 형식에만 치우쳐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까요? 과연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향기로운 냄새가 드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계속 어떤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단어가 이렇게 20번이 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 중 소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 나눔 소그룹 진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후반기 진행되는 말씀상 공동체 사역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재앙과 재난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고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중동 지역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수험 취업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시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이어서 나오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